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니까? 김시정. 무슨 시에 무슨 정? 대시자 고요할 정자. 시시때 때로 고요하라. 이름 좋다. 이름 제일 좋지. 나이는 어떻게 되시니까? 78. 78? 88. 자꾸 물이 헷갈리지. 88? 87. 하도 잘했어야지. 그렇게 안 나온다. 자식은 어떻게 되니까? 사람이. 뭐니? 촬영 얘기. 촬영해라. 금요일 날 밤 12시에 하는 프로그램이야. KBS에서. 밤 12시? 예. 어느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마다. 1시간 나가, 1시간. 금요일에 밤 12시? 여기 오나? 어딘데? KBS. EBS? KBS. 왜 그렇게 엄마,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엄마, 아버지 하고 있는 거 찍을 거야, 그냥. 엄마 설거지 하는 거, 엄마 산책 나가면 산책 가는 거, 아버지랑 싸우면 싸우는 거, 고스톱 치면 고스톱 치는 거, 왜 부모님 말을 그렇게 썼냐, 왜 유튜브 왜 하냐, 이런 거 찍을 거야. 할 일이 없어 하잖아, 니는. 어? 니는 할 일이 없어 하잖아. 내가 어떤데 텔레비 보고 할머니가 연금 매가 가지고 울고 노래하고 카메라 들고 가서 다 찍고 다 묽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아니라. 알았다. 뭐 말했지? 아이고 모르겠어. 나도 몰라. 한 열흘 정도 찍을 거야. 여기 와서? 어. 일요일 날에 혹시? 찍기는 일요일 날 와 찍는 거지 그래. 아니 열흘 내내. 저녁도 나오고 그럼 밥은 어여고? 나머진 집 본단다. 또 왜? 안 가고 집 본대. 왜? 못 가고 가니 나는 집 본대. 차 타고 가는 건 또 못 가고 걸어가는 건 가기고? 그래가 그 짜는 거 참나. 너 아버지 우리 12시에 밥 먹고 아버지 한 7시에 먼저 출발하라고 그래. 걸어. 5시간 걸어서 거기 가야 돼. 집 본다고 전. 어버이날 찍으러 온다면 양평은 언제 가노?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나? 그래. 응? 그래. 차에도 같이 타서 내내 찍는 거야. 아, 네 차 따가면? 그건 뭐 그때 상황 봐도. 또 뭐 언제? 다음 주 초에 연락해봐. 오늘 3일이고 내일이 4일이고 5일. 5일 날. 5일 6일 8일 4일 아니면 8일 날 여기 가네는? 가야지. 8일 날에? 가게 문을 닫고 가야지. 니는 일요일 날 아예 뭐 못 논다. 이 집 장남이 빠지면 되나? 일요일 날은 또 일요일 날대로 또 모이면 또 그것도 찍을 수도 있고. 독창. 네가 손이 부족해서 네가 찍을게. 좋을까? 정연이한테 전화하죠. 왜? 몇 시로? 이거 한다고. 이거 촬영해. 촬영 안 온단다. 텔레비 보나 정해. 왜? 왜 얼굴이 안 보이노? 저 바보 진짜 전화 끊어봐 잠깐 준호 정이 나왔다 엄마 어 여기 기다려봐 엄마 내 파마했다 엄마 파마한 거 한번 보여줄게 파마 어디서 했어? 미정이가 했지 않아? 보이나? 10년 더 어떤 옷? 잘 나왔나? 짧던데? 기순 다시 풀르란다 아니, 엄마랑 아버지랑 갔는데 너무 빠글빠글하다고 너무 빠글빠글하다고 엄마 다시 플로라른다고 기수가 어떤 옷? 잘 보이나 엄마 얼굴? 잘 보인다 이쁘게 잘 나왔지? 저게 촬영하는 거 알아? 야, 엄마 촬영해 이제 엄마 이제 촬영할 거래 그때 그 KBS 알았어, 그래서 그랬나? 알았어 그 기수하고 큰딸하고 예예하고 거기 갔다가 3일을 예야에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마 말을 해줄 것 같은데 있는 거 아쉬워서 그래서 자기 간다 그래 기수가 뭐 저걸 해가지고 얘기하고 나서 방송국 기사들하고 같이 뭐 우리 일생 남는다고 지금까지 계속 사는 중인데 그저 옛날 처갓집 거기도 구경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오랜만에 내 아래야 이마로 전화해 안 받더라 그래 아.
존나 신나지만 좀 어떤가 싶어서 존나 아만 해도 안 받아. 근데 그 좀 어떤 아줌 좀 어떤 어여나 내가 말아 볼라? 내가 말아 볼라? 아, 근데 요새 그 잊어먹는다. 나도 그렇다. 나도 옛날 건 뭐 참 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것까지 구구단까지 다 외운데 요새 건 다 잊어먹는다. 아, 그래 그 인마 가서 하룻밤 자고 여행가 하룻밤 잔다네. 우리 교수가 뭐 어떤 뭘 잃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참게 한다. 아이고, 아이 네가 애먹는다. 큰 고생. 큰 고생한다 얘노. 아재는 아재대로 거기 계시고. 그래 오래 만나자 그래. 어야 그래.